오늘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나병 걸린 손.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기름을 부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적으로 거절의 모습을 보이는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화되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에게 권세와 능력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신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이신 하나님은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은 나병을 생기게 하셨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신기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나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오늘날 이름으로 한센병이라고 일컫는 이 병은 영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흉측하고 전염성이 강해서 빨리 번지며 보기에 해롭지 않는 부스럼으로 시작하지만 몸 전체가 퍼지고 인간의 지혈은 어쩔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점에서 죄는 나병과 매우 비슷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보니까 손에 나병이 발병했어요. 다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보니 나병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병에 걸린 손의 표적은 여호와의 놀라우신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즉시 나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손에만 걸렸다는 것도 기적이고 어떤 치료수단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즉시 치유됐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의 영적 고통과 사로잡힘도 질병도 즉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손은 에너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에너지. 모세의 손은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으로 수많은 일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영적으로 출애굽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병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행동의 주요 동기는 인간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 손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만에. 아담을 통해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모든 인간의 손에는요, 영적으로 죄의 나병이 발병했어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요 죄를 사하시는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실 때, 우리를 씻겨주실 때 그 거룩하신 은혜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개입하셔서 연약했던 것을 강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올해 40여 년 넘도록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제 손은 죄의 나병으로 병든 손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때 주님은 이 손에 보혈을 발라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에서 온전케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손을 도구로 삼으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겸손히 두 손을 들고 주의 보혈이 내 손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영적으로 부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뭐를 주며?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물질도 아니며 건강도 아니며 명예도 아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대요. 누구 복을?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럼 먼저 여러분이 무슨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물질복? 건강의 복? 명예복? 오늘 무슨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먼저 주신대요. 그렇다면 그분은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왜?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밭이 바짝 마르고 갈라져 있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그 땅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강물이 그 사이를 흐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절로 강둑과 주변에 초목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매일 메마른 땅에 물도 없이 각종 나무를 심는다면 그것은 오래지 않아 모두 말라 죽고 말아요. 말라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육적인 복이 오려면 먼저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임한 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복을 부어주십니까? 어떤 복을? 이사야 44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서 풀처럼 시냇가에 버들처럼 복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첫째, 그것은 많은 것을 안겨주는 복이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강물이 지나가는 강둑 주변에
솟아난 풀잎의 수를 세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냇가에 버들까지 붙은 무성한 잎사귀들을 다 세어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센다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축복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왕성한 번식력에 축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풀잎을 모두 자른다 치더라도 그 풀은 또다시 자라게 됩니다. 곡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뿌림과 보살핌이 있어야 자랄 수 있지만 풀은 보살핌이 없어도 스스로 계속 자라고 번식하던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약복강에 서 있던 야곱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천사를 붙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복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자신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자신이 인식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 의존하는 모든 자의 간구는 부도난 공수표처럼 헛되지 않고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축복의 비가 되어 삶 속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나병에 걸린 손의 표적을 통해서 위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전조를 발견합니다. 먼저 모세는 온전했고 다음에는 나병 환자였으며 그리고 다시 온전해졌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거룩하셨고 죄가 없으시며 죄를 짓지도 않으셨으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사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가 되셨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끊어진 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은 죄의 휘장은 찢어내실 때 버림받았던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첫 번째 지팡이를 뱀으로 뱀에서 지팡이로 바뀌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머리를 밟으실 것을 믿어야 하고 또 나병을 온전히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 저다. 계속해서 구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생명 같은 강이었어요. 매년 강에 범람하면 강물은 강둑을 넘쳐 흘러와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므로 추수 때에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실 표적을 보여주시므로 이 모든 축복들이 변하여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생명은 죽음이 될 것이고 많은 곡식이 아니라 썩어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 앞에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은 경우에 나일강의 피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기를 거절한 자에게 나타난 결과를 의미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것을 거절한다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앞에는 생명의 물이 죽음의 물이 될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저의 친오빠 큰오빠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 뭐죠? 마지막 날 보고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갑자기 천국을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천국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거기서 숨을 헐떡하면서 송구영신의 설교를 하고 자녀들에게 다 말씀을 주고 축복을 하고 그러고 천국에 가셨어요. 살아생전 지었던 자그마한 죄까지 전부 해결하시면서 무릎도 못 꿇던 분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인입니다. 자녀들 듣는데 하나하나 듣게 죄를 얘기하고 고백하면서 전부 해결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장로님이신데 전도 많이 하셨어요. 막 다 죽으셔서 누우셔서 돌아가실 것 같아 뻘떡 일어나서 무릎을 탈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도 졌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하고 얘들아 기도해라. 자네 둘러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눈 뜨고 기도해야 돼 그때는. 들어가셨어요. 근데 큰오빠가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자녀들한테 그냥 말 못하신 분이 막 또박또박 설교 다 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그래서 그 사위가 노병천이잖아요. 노병천 장로가 그걸 다 녹음을 했어. 유튜브에 뜨던데요. 이거 녹음해서 전국하고 회개한 것들을 살면서 지었던 죄, 거짓말,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했던 말들, 행동들 모두를 심판받는 시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사야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심을 인식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지혜롭게 말하고 판단하십시오. 지혜롭게 말하고 판단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거룩하신 진노의 폭풍이 임하기 전에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경험하고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 내 삶의 구원, 내 전 존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복을 말하고 삶이 잘 된다고 말하고 신이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가서 복을 빌고 자신의 물질을 들이면서 삶의 형통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신은요, 나의 삶에 어떠한 일도 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가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을 주시며 친구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 되었음을 오늘 꼭 믿을지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아, 나 죄를 많이 졌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모든 것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부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신, 세상의 성공 방법을 의지하던 손을 딱 놓고 나를 향한 구원에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